네, 두 번째 곡이에요. 네, 두 번째 곡은 등대지기를 제가 준비했는데요. 이 등대지기는 참, 이 곡이 처음에는 일본에서 들어왔는데요. 영국에 하고 아일랜드에서 민요곡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. 특별히 등대지기라는 직업 여러분 아시죠? 정말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. 이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거룩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등대지기를 할 수가 없죠. 그 깜깜한 밤에 배들이 사고 나지 않게 지키고 또 정박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등대지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등대지기라는 직업인데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등대지게 같은 사람이 된다면 참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? 그런 생각까지 해보면서요. 여러분 비록 힘든 코로나 시기지만 정말 사랑하고 또 서로 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.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.